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교훈을 주는 삼삼수훈의 마지막 주제는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형제의 사랑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권면이 아니라 서사로운 정죄나 헐뜯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비판한 행위 그대로 자신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헤아림이란 단어는 저울질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형제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이 나도 저울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작은 티를 빼려고 하는 자를 외식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은 정확하지 않기에 사실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행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고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항상 악한 영은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의 고난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유혹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권징이 시행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마음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받는 그대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대로 긍휼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또한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또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기도하기보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손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대접한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이웃을 향해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항상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